네, 안녕하세요. 학생회사 최형준입니다. Hello guys, long time no see. My name is Jihyun. And today I am here to talk to you guys about COVID-19 pandemic. 코로나 사태가 터진 지 한 3개월 정도 지났는데 그동안 여러분들 몸과 마음이 굉장히 지쳤을 거라 생각이 돼요. 사실 코로나에 대해서 의학적인 얘기를 하는 게 사실 좀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쌓인 임상 데이터와 저와 지현님은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시점들을 좀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2019년 12월 30일 중국에서 미상의 집단 폐렴이 발생한 이후 전 세계적으로 200만 명이 넘는 코로나19 환자가 나타났는데요. 이번 코로나 사태에 있어서 한국은 메르스와 사스의 경험을 토대로 좀 더 발빠른 대처를 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코로나19는 이전에 한국을 덮친 전염병들이랑 뭐가 다른지 먼저 한번 살펴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메르스랑 사스는 박제에서 시작됐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는데요. 이번 코로나19 또한 염기서열을 분석 결과 박제에서 유리했다는 증거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코로나19는 치명률이 다른 질병에 비해 조금 낮은 편인데요. 하지만 이게 좋은 소식만은 아닙니다. 바이러스의 특징은 전파율과 치명률은 반비례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유명한 일례로 전 세계를 공포에 몰았던 에볼라 바이러스의 경우 치명률이 50%라 됐지만 전파율은 그리 높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19를 보면 재생산 지수가 2.2로 높은 편인 걸 알 수 있는데요. 이 지수는 방역이 잘 되면 떨어집니다. 홍콩 같은 경우 재생산 지수가 0.15로 떨어지게 되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완화시키겠다는 발표도 했었습니다.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도 재생산 지수를 참고해서 생활 방역으로 넘어갈지 말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볼까요? 먼저 첫 번째, 밖에 제대로 나가지도 못하는 이 시국 과연 장기화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치료제나 백신이 나오지 않는 이상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먼저 이 상황을 설명하기 전에 독일 메르켈 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연설한 내용을 잠깐 보고 오실게요. Es wird weltweit unter Hochdruck geforscht, aber noch gibt es weder eine Therapie gegen das Coronavirus noch einen Impfstoff. Solange das so ist, gibt es nur eines, und das ist die Richtschnur all unseren Handelns. 독일 메르켈 총리가 말했듯이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가장 큰 목적은 치료제랑 백신이 나올 때까지 최대한 시간을 벌어두는 것입니다. 코로나 같은 전염병 같은 경우 위 그래프처럼 두 가지 진행 방향이 있는데요.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강한 그런 바이러스들은 굉장히 빨리 전파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우리 의료 시스템이 견딜 수 있는 한계선이 분명히 존재하고 이 수용선을 벗어날 경우 그때는 치료를 받지 못해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생기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역을 통해서 최대한 감당 가능한 느린 전파로 만드는 것이 최대 목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의 약, 하나의 백신이 나올 때까지는 평균적으로 10년이 넘는 기간이 걸립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많은 기관이 개발을 착수해 수년으로 단축될 수는 있지만 효과성이나 안정성에 문제가 생겨서 실패하는 비율이 90%가 넘습니다. 아직 우리는 코로나를 죽이는데 항체가 필요한지 킬러세포가 필요한지 제대로 된 면역 과정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연구진들이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할 때까지 일반인 같은 이 사람들은 최대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고 생활 방역을 하면서 최대한 버티는 것이 최선이고요. 의료진들은 기존에 나와 있던 치료제들을 경험적으로 사용하면서 버텨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도 1월 4일부터 진단 검사 대상들이 계속 변경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이렇습니다. 4월 중순인 현재 영국에서는 하루에 14,000개 정도의 검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하루에 35,000개 정도의 검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왜 고작 14,000개 정도의 검사가 진행되고 있는 걸까요? 실제로 이 검사들은 중증 환자들, 의료진, 그리고 소수의 공무원들을 위해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 검사 대상이 아닌 분들은 검사를 못 받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주마다 accessibility가 다른데요. 미국에 쓴 Transfe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누가 해당 자격이 된다 안 된다라고 구분 짓기보다는 의료진의 소견에 맡기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주관적인 소견으로 검사가 이루어지는 건 평등한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다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지금 두 가지 테스트
리스트로 나눠지고 있는데요. PCR과 면역 항체 검사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속 면역 검사는 정확도가 최대 70%밖에 안 되고 위양성, 위음성 등 감염자가 음성을 받을 확률도 높아 우리나라에서는 PCR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WHO에서는 PCR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나 선진국들을 제외한 인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나라들에서는 면역 진단 키트를 요청하고 있는데요. 진단 키트가 다른 나라들 또는 진단 검사 대상들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확진자의 수치도 다를 거라고 예상됩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마스크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대체 뭐가 맞는 건가요? 마스크는 WHO와 의료진 사이에서도 굉장히 견해가 갈리는 내용인데요. 왜 의료진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WHO는 그동안 축적된 리포트들을 종합해서 이런 가이드라인을 만들게 되는데요. 현재는 의료진이 아닌 일반인들이 마스크를 쓰는 것은 비권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마스크 착용이 효과적인지 아닌지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는 많이 없는 상태지만 미국 CDC는 물론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에서도 마스크를 쓰도록 권장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은 현재 재검토가 들어간 상태이고 WHO의 코로나19 특사는 공공장소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된다고 권장하기까지도 했습니다. 하지만 WHO가 처음에 왜 마스크를 쓰지 않도록 권장했는지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마스크에 바이러스가 나와서 재사용 시 감염률을 높일 수가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무의식 중에 마스크를 만지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것 또한 감염률을 높이는 행위이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라고 합니다. 마스크를 벗거나 쓸 때는 마스크 끈을 이용하셔야 됩니다. 이 때문에 마스크를 쓰면 답답해서 사람들이 손이 더 얼굴로 가게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마스크에 손을 절대 잡지 않도록 하는 것은 저희 교수님이 코로나 브리핑을 할 때도 강조하셨던 내용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마스크를 책상 위에 두는 행동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6일에서 9일까지 밖에서 생존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몇 개 나왔는데요. 마스크를 잠시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것만으로 바이러스에 감염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마스크는 호흡기 질환으로부터 내 자신을 보호하기보다는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착용하는 의미가 더 큰데요. 얘기를 나눌 때 마스크를 벗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마스크를 쓰는 이유가 없어지게 되니 우리 꼭 상대방한테 말을 걸 땐 마스크를 착용합시다. 단순히 착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의 한 90% 정도 혹은 더 많은 분들이 잘못 착용하고 계신데요. 제가 올바른 사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입과 코를 가리도록 마스크를 착용한다. 야, 장난해?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럴 수도 있는데 저는 턱에 착용하고 계신 분들은 너무 많이 봤어요.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입과 코를 다 가리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두 번째, 습기가 찼을 때 새 마스크로 교체를 한다. 습기가 차게 되면은 효능이 확실히 떨어지는데요. 이런 면에서 저는 면 마스크를 사용을 안 하고 조금 더 불편하더라도 더 안전한 KF94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논문에서는 면 마스크의 경우 첫 20분 정도 효능이 탁월하고 그 후에는 점점 떨어진다고 말을 했는데요. 이유가 습기가 차기 때문입니다. 자주자주 바꿔주실 게 아니면 굳이 면 마스크를 착용할 의미가 조금 떨어지는 것 같긴 해요. 이런 면에서 우리가 조금 더 올바른 사용법을 지킴으로써 감염률을 낮출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너무 심플한 거지만 너무 중요한 거 꼭 우리 준수합시다. 실제로 연구 결과는 발표된 논문들이 많진 않아요. 근데 제가 찾은 논문 하나 보면은 정리를 하자면 KF94와 같은 효과를 입증한 N95 마스크와 수술용 마스크는 실제로 바이러스 차단 효과에는 차이가 없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논문에서는 정전기 필터를 가지고 있는 N95가 면 마스크보다 더 효과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안전을 위해 KF94나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걸 가장 안전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항상 KF94 마스크만 착용을 하고 있고 조금 오래 나가 있을 경우에는 1일1 마스크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논문에서도 재사용 또한 권고하고 있지 않으니 마스크가 여유로우신 분들은 1일1 마스크도 좋지만 1일1 마스크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 마스크에 대한 내용 잘 들으셨나요? 제가 병원 실습을 돌기 전에 교수님한테 코로나에 대해서 브리핑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했던 내용은 손 씻기였습니다. 철저한 손 씻기 없이는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라는 뜻이죠. 마스크와 손 씻기 두 가지 꼭 지켜주면서 생활 방역이 습관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봅시다. 그러면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안녕.